파인애플스의 6가지 효능. 파인애플스의 6가지 효능. 파인애플스는 마셔볼 가치가 있는 엄청난 약효가 많다. 이것을 식단에 주기적으로 더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파인애플은 주방에서의 다양한 용도, 미영양가 덕분에 수세기 동안 인정받아온 열대 과일이다. 파인애플은 이뇨작용을 하며 소화를 개선하고 소염작용을 한다. 이 모든 효능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열쇠이다. 게다가 파인애플은 섬유질 및 피토스테롤, 브로멜라인이 풍부한데 이것은 모두 체내 독소의 제거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물질이다. 파인애플은 관경의 활성산소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천연 원천이다. 게다가 파인애플은 열량이 낮은 과일로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 어떤 식단에든 더할 수 있다. 오늘 이 글에서 파인애플이 제공하는 뛰어난 효능에 더해 집에서 파인애플수, 파인애플 워터를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면역력을 강화한다. 파인애플수는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타민C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 공복에 파인애플수를 마시면 바이러스 감염 및 기타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균과 관련된 질병이 걸릴 위험을 낮춘다. 추천하는 글, 파인애플로 디톡스하기 2. 간과 대장을 청소한다. 파인애플에 함유된 소화효소 및 항산화제는 독소 제거를 수입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도록 간 기능 개선을 촉진한다. 이정화 작용은 혈액의 역화를 촉진하며 세포에 전달되는 산소량을 늘리고 노폐물의 제거를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장의 약한 환화 작용을 해 배변 활동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한다. 갑상선에 좋다. 파인애플수는 갑상선의 적절한 기능을 돕는 요오드 및 기타 필수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갑상선 질환이 생길 위험을 낮춘다. 게다가 이것은 이미 갑상선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의 증상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파인애플의 활성 성분인 브로멜라인은 갑상선 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것도 방지한다. 4. 염증을 조절한다. 파인애플에 함유된 소화효소인 브로멜라인은 강력한 소염 효과가 있다. 이것은 몸의 조직 및 장기에 정말로 도움이 된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면 관절염이나 뼈 관련 질병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있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뱃살을 빼는데도 아주 좋다. 이것이 장의 염증을 조절하고 가스의 과다 생성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체액저류를 해소한다. 체액저류는 고혈압이나 관절염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문제이다. 체액저류를 치료하는 것에는 생활 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만 파인애플수를 매일 마시면 회복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이 음료는 신장 기능과 신체 조직의 체액을 조절하는 과정을 개선하는 강력한 이뇨 효과가 있다.
요로 감염을 예방한다. 게다가 이 2000년 파인애플 음료는 요로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증에도 뛰어난 치료제이다. 먼저 이것은 소변의 생성을 늘리고 신장 기능을 개선한다이 때문에 파인애플 술을 마시는 것이 이런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의 파괴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알칼리 작용을 해 미생물이 증식하는 환경을 바꾼다. 더 읽어보기. 요로 감염 치료와 예방 파인애플스 만드는 방법. 파인애플스를 주기적으로 마시면 건강을 개선하고 수분 보충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먹는 물 섭취를 보완할 수 있다. 사실 이것은 물을 마시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다. 이것이 몸에 다량의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재료 껍질을 벗기지 않은 파인애플 1분의 1 개물 1리터 만드는 방법. 먼저 파인애플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작게 조각 내 자른다. 그 다음 물이 든 냄비에 넣고 끓인 다음 불을 낮춘다. 5분이 지난 후 불을 끄고 몇 시간 동안 둔다. 걸은 다음 마신다. 설탕이나 기타 당분을 넣지 않는다. 마시는 방법이 물을 공복에 한 컵 마시고 남은 하루를 위해 소량을 남겨둔다. 보다시피 파인애플스는 마셔볼 가치가 있는 엄청난 약효가 많다. 이것을 식단에 주기적으로 더하면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